2020년 7월 17일 영상일기 시작. 오늘은 촬영 장소를 조금 바꿨는데 전날들에서 촬영한 장소랑 다르게 오늘은 여기에 이런 디퓨저가 있어서 향이 굉장히 좋은 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이팅 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도 일단 아침에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좀 배우기 전에 수업을, 그 시험을 하나 쳤는데, 그 시험은 이제 일주일 전에, 아마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전에 받았던 수업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나온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받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이제 시험 결과가 좋고 나쁘고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냥 배우고 그거를 기억해놓는 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단어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걸 실현하는 게 좋은 마인드를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수업을 받았고, 오늘은 뭔가 별다른 일이 있다기보다는 점점 더 이제 방송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하는 일도 많아지고 좀 챙겨야 될 것도 많아지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중요하고,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연습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되게 힘들었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그런 완급 조절을 좀 신경을 쓰고 있었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힘을 주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이 그 힘을 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해서 내가 뭔가 최상의 그 춤적인 거나 노래적인 거나 최상의 스탠스를 만들어 놓고 방송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슬슬 뭐 생각들 다 떨쳐내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좀 조금 더 내가 좀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더 객관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고, 객관적인 것 속에서 직관적인 게 또 있어서 그냥 정말 그냥 내 모습이 멋있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단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재밌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시간이 와서 좀 더 열정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 같고, 이제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뭐 이제 촬영하는 것도 많아지고 의상 피팅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전지훈련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이제 다시 이제 방송이라는 데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난 또 다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도달하기 전에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란 말도 맞지만 자료수집 그런 느낌이 나한테는 조금 더 강하고,
그 전에 방송을 하기 전에 그 일부 방송을 이제 마쳤을 때 그것들을 조금 종합해 봤을 때 너무 맨땅에 헤딩이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좀더 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좀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좀 이제 정리가 돼서 진짜 멋있는 내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남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되게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슬슬 조금 기대도 되고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외적인 그런 동기 외에 외적인 동기보다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외적인 것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적인 그냥 내가 내면에서 그냥 바라던 거, 그리고 연습실에서 항상 하던 것들, 그런 걸 생각으로 항상 정리했던 것들, 그런 걸 표현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런 외적인 그런 부담들이나 고민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그냥 적당히 그냥 긴장만 그리고 기대만 하면서 더 즐겁게 하면은 방송할 시간이, 방송에 다시 또 불을 태울 시간이 올것 같다. 이제 방송 2부가 들어갈 때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내가 그런 과분한 그런 관심에 더 보답을 해드리고 싶고, 아직 데뷔를 한 것도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전보다는 더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점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걸 그냥 그 방송에서, 2부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 스텝인 것 같다. 물론 요즘은 진짜 되게 통통 튀는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유별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싶은데, 사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온통 머릿속에 정말 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석에서 그 스케줄 하나하나에 되게 몰입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 이제 준비하고 촬영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차 있어서 항상 일지를 쓸 때마다 이런 생각들만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만큼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서 점점 이제 좀더 나를 끌어올려서 이제 그간 촬영하면서 있었던 시행착오들과 그런 것들을 다시는 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 하면서 지내고 있다. 재밌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내일도 다시 달려야 하고 일찍 자러 가보도록 하고, 내일 보자. 안녕. 영상 얘기 끝.